아니, 데뷔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구설수가 너무 많아서. 왜, 미세이가 데뷔한 지 1년이 안 됐어요? 네,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아, 1년도 안 됐는데 어떤 구설수가 올랐다는 겁니까? 뭐, 토닥수지, 발령지수지, 한설수설 참고감, 또 생방송 말실수, 과당수직, 콧물구역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진짜 많네. 네,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럼 그중 구설수 중에 제일 마음에 좀 상처가 됐던 얘기가 어떤 거세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네. 살과 관련된 게. 아, 살과 관련된. 아, 저도 봤어요. 네. 되게 가슴 아팠는데. 이특 씨가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이특 씨. 왜요? 귀에서 피나요, 지금. 아니, 왜냐면은 이특 씨가 우리 수지 씨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예. 우리 라디오에서. 아, 미세이 분들 언제 컴백하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 이제 곧 나와요. 이랬더니 이특 씨가 아, 수지 씨는 그럼 살 빼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수지 씨. 수지 씨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랑 특이 씨랑 같이 살아요. 그래서 컴퓨터 보다가 특이 씨가 이렇게 보더니 뭐 후덕 수지 이게 뭐야 보더니 야 얘가 무슨 살이 쪘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살찐 거야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있다가 특이가 나중에 만나면 위로해 줘야겠다 이래서 방송에서 아 이 수지 씨는 그럼 살 빼고 나오신대요? 안 빼셔도 되는데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럼 수지 씨는 살 빼고 근데 거기서 다른 게스트분들 리액션이 아주 타이밍 잘못잡았어요. 타이밍 잘못잡았어요. 오빠 뭐예요? 그러더니 다른 분이 아 큰 났네요 이러고 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서 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진짜. 그게 마무리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변명하면 또 구차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마무리를 딱 져서 사실 그 방송이 나가고 다음 날이 아니라 한 3, 4일 뒤에 그 얘기들이 계속 쏠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다 대고 또 얘기를 하면 또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제가 수지 씨 연락처를 모르니까 아는 분한테 건너서 꼭 좀 전해달라고 말씀 좀. 저는 그냥 좀 잘 붓는 편인데. 잘 부어요? 네, 잘 부어요. 근데 어려서 그런지 이제 이렇게 맨날 다른 거예요. 오늘은 빠졌다가 뭐 오늘은 쪘다가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젖살이 이렇게 빠지고 부었다가 잘 붓는 스타일이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녁에 뭐 물만 먹고 자도 아침에 부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오. 평상시에 많이 안 드세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서 붓는 거예요. 야식 안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예. 야식을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이상하게 붓죠? 이상하게 부어요? 라면은 근데 밥만을 먹었는데 아침 되면 붓죠? 이상하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침에 붓고 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수지 씨는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딸아이가 정말 이렇게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출연진 그 자리 배정표를 본 거예요, 사진하고. 예. 그래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나 밥 흘렸잖아요, 놀래갖고. 그 아이가 갑자기, 으아! 막 환장하는 거예요. 네. 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아빠! 수지랑 같이! 막 울는 거예요. 네. 완전히 거의 미쳐 있습니다. 저 오늘 꼭 목표가 수지 씨 사인 나보고 120장 받아오래요. 120장 받아오래요. 걱정이야. 해줄 수 있을지. 아, 이광희 씨, 예. 그건 또 수지 씨한테 미안한 거예요. 하나 있잖아. 와우. 알았어요. 아니, 근데 그 드림아이 안에서 김수현 씨와 옥태견 씨와 두 분과 다 키스신이 있으셨죠? 난리 났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드림아이가 10대들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